자, 요거는 2021학년도 9평 39번 만학 문제인데, 이 연계가 됐는데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 지문을 어렵다고 했어요. 이게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보고 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게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해석이 안 되면은 해석이 되게 만들고 와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시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설 영상을 본다고 해서 뭔가 좋아지진 않아요. 이거 해석은 스스로 공부하고 보면서 암기하고 그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화면이 공간이 넉넉치 않아서 여기 안 띄웠는데, 지금 옆에다가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가를 보면은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 그러니까 이 문단,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지금 뭐 친하게, 친화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거리를 멀리 두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이 시를 보면서 선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시오라는 문제였죠. 문제 요쪽 아니죠. 문제죠. 자, 보시면은 산수간 바횟물 뭐 님에 대한 반가움 각 수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1번부터 볼게요. 산수간에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을 놈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산수간에 살고자 하는 나, 그게 바로 자기 자신. 외부 세계는 뭐예요? 나를 비웃는 다른 놈들이 외부 세계인 거죠. 그리고 거리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맞는 말. 자, 2번 선지. 바벳과 물가. 바벳가가 아니죠? 바위 사이인가? 바위 아래인가? 뭐 이거는 정확하게 막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도 됩니다. 그냥 의미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정도를 해석에 딱 목표로 두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못 하고요. 자, 그래서 뭐이 물가에서 바위 뭐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죠. 그리고 내년은 일이야. 이건 아셔야 되죠. 부러워할 줄, 부러워할 일 있겠어?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부러울까? 안 부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곳이 바로 이것이 외부 세계인 거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가까워요, 소원해요?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외의 의미를 부각하여.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들고 혼자 앉아가지고 먼 외를 바라보니까 그리던 님이 온 것보다 훨씬 더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맨 처음에 해석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이게 제대로 해석한 게 뭐냐면,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는 반가움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리던
님이 만약에 돌아오신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랑 님 사이의 거리감이 드러나는 말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는 화자와 외부 세계 간에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화자 그리고 먼 외를 바라보고 있고 님을 생각하고 있고 모두 다 화자와는 아주 정서적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4호번은 볼까요? 님천에서의 한흥을 비길 곳이 없으라.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되죠. 30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만승, 엄청난 부자. 이 얘네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연에서 살고 있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5번. 강산 속에서의 삶이 임군의 은혜, 임금님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서 화자와 임금님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이거는 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거의 모든 고전시가에서 화자와 임금의 정서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 무슨 말이에요? 화자가 임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벌어지죠. 근데 거의 모든 고전시가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과 화자의 정서적인 거리는, 그리고 임금과의 관계는 가깝고 친화적이고 그런 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보셔도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